지난 4월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 지역.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재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자세한 복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늘면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목사의 수는 대략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해 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 4월이었죠.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재민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원과 보상 문제뿐 아니라 한겨울엔 복구공사 자체가 어려워 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현장에 최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서 조립식 주택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2월달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더 추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빨리 짓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굴뚝 같고요. 이곳 고성에는 여전히 산불 이재민 250세대가 이런 조립식 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파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겨울철 추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한겨울에는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복구 중인 집은 언제 완공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전소됐던 원암 감리교회도 새 단장을 준비 중이지만 올겨울은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재민들은 추위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집도 짓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천차만별로 이상하게 좋은 마음이 참 찾아보기 힘들고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원회가 25일 6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은 경제적 부담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30% 정도 책임을 주장해온 한전 측이 55%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이재민들은 손해 사정액 자체가 적은데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살고 있는데 불이 난 거거든요.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이라지만 이재민들은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이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미국과 유럽권을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확산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에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인 구글. 하루에만 35억 건의 검색을 수행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글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성별 선택란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용자 지정,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생긴 겁니다. 저는 되게 처음 봐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직접 지정 봐도 근데 별 관심 없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성 딱 누르고 회원 가입하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몰랐다는 분위기입니다. 여성과 남성 외에 다른 칸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도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모티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정책의 일환으로 레즈비언 부모 가족과 게이 커플 가족, 동성 커플 이모티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팔은 출입국 신고서 성별 선택란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아덜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는 최근 영어의 3인칭 복수대명사 데이를 제3의 성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단수대명사로 지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싱글 트랜스젠더가 입양한 아이의 출생신고서 성별을 모름으로 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인지할 때까지 성별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보편적 가정상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생기질 않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는 동거는 하지만 결혼이 아닌 상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점점 해체된다. 가족 제도, 결혼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동거는 하지만 캥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가정. 제3의 성이 인정되고 가정 해체 현상이 확산된다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회 안팎의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흔히 경찰 목사, 경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역별로 5,200여 명의 경목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내에서 경목 제도를 법제화한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찰 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선교의 역사는 약 50년에 달합니다. 1966년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등 18명의 목회자가 경목으로 위촉받아 활동을 한 것이 경목 제도의 시작입니다. 이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등 각 기관마다 경목이 배치돼 현재는 총 5,200여 명이 지역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경찰 목사의 사역에 대해 교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헌법에 경찰 선교사를 추가한 예장 백석총회를 제외하곤 주요교단 가운데 경목 제도를 법제화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목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상 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하고 있는데 경목의 경우 교단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실상 은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선교 대상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인데 또 경찰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60세 넘는 경찰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목실에만 65세 이상 된 목사님들이 70%가 경목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목과 선교 대상인 경찰관은 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현재 경찰기관 내 경목 제도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경목을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경목이 경찰기관에 상주하지 못하고 말씀 양육과 제자훈련, 상담 등 경찰 선교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수요일이나 행사 때 와가지고 떠나가고 회비를 내고 그걸로 끝인 그런 상태였거든요. 기존 지역교회를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경찰 선교를 지지자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군선교의 경우 군종 목사와 민간 군사역자 900여 명이 60만 군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목의 수는 그 5배가 넘는 5천여 명이지만 정작 경찰 복음화율은 20%를 넘는 군 복음화율에 크게 못 미치는 9%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단 차원에서 경목 제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을 훈련 파송하는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필리핀은 한국 선교사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단기 선교로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한인 선교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지 선교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해외 선교 환경이 급변하면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선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영어권이면서 거리도 가깝고 물가도 저렴한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발맞춰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필리핀 선교는 눈에 띈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필리핀을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레드오션 시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수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은 필리핀의 한국교회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훈련 적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비자발적 선교사님들의 어떤 피난처 1200만 명이 지금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220개국에 나가 있는 이 해외 근로자들을 돈 버는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의 중심엔 교단과 단체로부터 파송된 한인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해외 선교협의체인 필한선협은 지난 1974년부터 필리핀 전역에서 다양한 선교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선교사들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치적인 이슈로 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체가 와해되기도 했지만 KWMA 측의 도움과 협조로 10년간 재건의 노력 끝에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외면되고 어떤 오해받는 선교지에서 정말 각광받고 선교허브로서 정말 관심을 끄는 지금 각 교단 단체에서 필리핀 선교사 파송이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축복의 선교지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부 선교사들의 공격적인 선교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필리핀 선교는 한선협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피살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 문제가 해외 선교의 위축을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필리핀은 복음의 기초에 변화시켜야 할 영혼들이 많은 선교의 최적지라는 겁니다. 필리핀 1억 2천만 인구를 위한 복음 전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G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2019 CSR 필름 페스티벌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2017년에도 동일한 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에너지 빈곤국 자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 영상을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상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전기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변화가 담겼습니다. 재단에서 태양광 랜턴과 태양광 도서관 지원을 받은 현지 주민들은 삶의 질과 학습, 일터 환경이 개선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2012년부터 전기시설이 없는 지역에 태양광 랜턴을 보급하고 태양광 도서관과 에너지 일자리 센터를 건립해왔다며 앞으로도 빈곤 주민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승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광명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교역자와 총여전도회 회원,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총여전도회는 1,8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김치 1,600포기를 담갔다고 하는데요. 10kg 용량 480박스로 포장된 이웃사랑 김치는 광명시 이웃들과 성도, 주변 지역 교회들에 전달됐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올해도 김장 나눔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김장 나눔 행사에 협력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은교회는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과일, 쌀 등 추수감사주일 헌물을 광명시 소재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기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그대로 괜찮은 쿠키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그대로 괜찮아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대로 괜찮아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단이 진행하는 정기 후원 캠페인인데요. 저마다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이 맛있는 쿠키처럼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각자의 모습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 참여자에게는 쿠키 세트와 배지, 엽서와 후원 감사증이 담긴 그대로 괜찮은 리워드가 발송되는데요. 캠페인으로 모인 기금은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방송인 안선영 씨가 재능 기부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안선영 씨는 그대로 괜찮은 쿠키 선물 박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영상도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빈민가 어린이들로 구성된 바나나 합창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조유연 기자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9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실장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구세군은 스마트 자선냄비를 도입해 현금이 없어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리 자선냄비에 붙어있는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내년 1월까지 전국 350여 곳에서 진행되는 모금 릴레이는 예년과 다르게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소중히 여기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떠올리게 되는 소리인 것 같다며 올해 자선냄비에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호의가 가득 담기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회장의 김수은 목사가 추대됐고 상임회장으로는 예장합동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김수은 목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큰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고 하나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후보로 선거에 나선 김종준 목사도 투표 없이 박수로 상임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목사는 장로교의 정체성 회복과 회원 교단들 간 연합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이번 회기 주요 5대 추진 사업으로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 다음 세대 사업, 연합활동, 건강한 사회활동 등을 정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인도 빈민가 아이들로 구성된 바나나 합창단이 노래로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바나나 합창단, 유명 성악가였던 김재창 선교사가 인도 최하층 신분인 불가촉 천민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바나나는 힌디어로 세우다 변화시키다란 뜻으로 찬양을 부르며 변화된 빈민가 아이들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바나나송의 기적이란 영화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소개돼 뭉클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나 합창단은 군포제일교회 치유하는 교회 등지에서 한 달간 순회 공연을 펼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비롯한 찬양과 아리랑 카레송 등 12곡을 선보이며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30여 년간 환경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새해를 앞두고 생태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앞장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를 담아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들었습니다. 달력엔 탈핵주일, 환경주일과 같은 교회력과 자원순환의 날이나 환경착취 예방의 날을 담은 환경력이 기록됐습니다. 기환년은 2005년부터 매년 생태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생태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기환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김민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주민교회 세움선교회는 필리핀 카비투주 신랑실을 방문해 선교관 중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회는 자매결연교회인 믿음과 은혜교회에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선교회 대표 김선목 목사는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 원주민 현지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민교회 세움선교회는 2018년 7월 설립됐으며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따라 땅끝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승리교회가 28일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15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새성전 입당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일교회 김재일 목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교회 강세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본격적인 쇼핑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주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온라인 할인에 들어갔으며 일부 업체들은 오후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사실상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해 12월 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한 달 남짓 이어집니다. 볼리비아가 10여 년 만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렌 롱가리치 볼리비아 임시 외교장관은 외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난 2009년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며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롱가리치 장관은 당시 단교 조치와 관련해 경제나 무역 문제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외교 복원이 볼리비아 관광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건설된 벨루몬츠댐이 본격 가동됩니다. 벨루몬츠댐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 신구강에 건설됐으며 중국 산샤댐과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프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꼽힙니다. 벨루몬츠댐 건설 사업은 1970년부터 추진됐지만 원주민 거주지역 수몰과 환경 파괴 문제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본격적으로 재개돼 댐 건설이 9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억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구의 온도가 금세기 3.2도씨가량 치솟고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